아니, 두 가지는 따지는다. 오늘은 원두미소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 기네요. 한 켬에 고약을 섞어줄게요. 아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2절 2장. 아주 먼 옛날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가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도 없었어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줘요. 별이 만들어야지.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이 아니라 바짝바짝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들,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들, 그리고 헐헐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남자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느님의 이 모든 것을 만지려고 7째 날이었어요. 쉬셨어요. 또 읽어줄게요. 슬프고도 나쁜 일.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이끄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참들에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발빗바로 하라를 만지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만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오늘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에게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 이 과일이 좀 봐. 유난히 먹음직스럽지 않아? 안 돼. 그 뱀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러신 거야. 잘 들어. 하와,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 하느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러신 거야. 잘 들어. 하와, 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가
얻게 되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아든가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갈걸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 기만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거는